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체 어디서 와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아유, 힘들지. 이게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정신없으니까 기분은 좋지요? 그럼요. 이럴 때 조심해. 네. 그리고 작년에 이거 할 때는 요 앞에도 다 안 앉았어. 근데 소음가에 때문에 2층까지 아이고 밖에 5,700명 있어. 이 정도면 됐으니까 이 남면, 이거 진도지? 네. 네. 남면 가봤어요? 아니요. 가봐. 네. 진도는 개판이잖아. 네. 개가 너무 많아. 개판인데. 네. 남면은 인간미가 아주 꽉 찬 데야. 와, 네. 생선도 맛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항상 소금가에 사랑하고 또 계속해서 박수가 계속 치면 내일까지 한대. 오케이? 소금가에 박수로 근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으로 탑직으로 다니고 있는 송가인이어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수에 화합한바닥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와, 감사합니다.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우리 어머님 즐거우세요! 네! 송가인이가 또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즐겁게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한이 좀 느껴지셨어요? 네! 좋으세요? 네! 앞에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우리 딸처럼 손녀딸처럼 정말 이뻐라고 바라봐 주시고 박수 쳐 주시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건강해질 거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려면 박수를 많이 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여수에는 또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정말 또 좋은 곳에 와서 힐링하고 가고 또 노래로 제가 여러분들께 힐링을 드리고 가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안 아파요? 목 안 아파요? 아, 그래. 오늘 또 하루에 노래 몇 곡씩 해? 하루에 네다섯 곡씩 하죠. 네다섯 곡? 네. 아, 그래요. 그런데 목 좀 조금씩 해. 네. 우리 이 행사가 신안 네. 남면이 전부 왔어요. 네. 개가 집을 보고 있어. 다 나왔어요. 스님도 여기 오셨고. 네. 근데 꽃바야 씨가 우정의 무대 할 때 가인이 낳지도 않았어. 네. 그렇지. 그래서 이 행사를 누가 도와주나 저기 써 있지. 남면의 자부심. 박수관 회장님. 박수관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잖아. 네. 그래서 오늘 초청을 했는데 이 자리 한번 모시자. 네, 네, 좋습니다. 박수관 회장님을 옆에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오세요. 갑자기 해서 미안합니다. 박수관 나왔습니다. 회장님, 불러내지 않기로 나랑 약속을 했는데 송가인이가 좀 모시래.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 없지요? 아니, 그 우리 저 송가인 가수, 우리 호남의 대표적인 가수 이런 분이 탄생된 데 대해서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기쁘시죠? 네! 며칠 전에 부산에서 아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 20만이 모인 그 행사를 제가 주관을 했는데 그날 오셔서 노래를 해주셨어요. 그걸 오늘 부산서 여수에서 또 만나질 거라 했는데 정말 아름답고 노래 잘하고 겸손하고 마음씨 착하고 이런 가수가 나왔다는 데서 우리 모두 만세! 제가 말씀드린데 우리나라 가수가 전부 성형 수술을 했는데 얘만 안 했어. 오리지널 얼굴이고 그거 할 시간이 없어 바빠서. 그러네 회장님. 야 같이 노래 하나 할까? 아이고 노래 우리 저 여기 오신 분들 다 노래 부르고
그래요. 노래 안 시키기로 하고 20만원 받았어요. 자, 우리 송가인 우리 신안의 남면 네. 잊지 말고 네. 진도 어디지요? 진도 지산면입니다. 그래요. 네. 아주 촌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냐. 태천에서 용났죠 뭐. 결혼 안 했지요? 안 했지요. 어떤 남자면 좋을까? 아휴, 모르겠어요. 나 쳐다보지 마. 나 장가 갔어. 네, 좋은 남자 만나겠죠 뭐. 예. 네. 근데 진도인데 진도에도 누가 살아요? 부모님 계세요. 아, 그 네. 집에 개 있어요? 네. 이야, 그렇겠지. 진도개 한 마리 있습니다. 진도개 한 마리. 네. 암놈. 네. 개도 시집 가고 자기도 시집 가야 되겠다. 그래야죠. 자, 좋은 남자 만나서 아직 네. 그건 생각하지 마. 그래야죠. 많은 사람 행복하게 노래하러 다녀. 네. 오케이? 네. 자, 여러분 송가인이 정신없이 바쁜데 건강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다니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하는데 노래 안 하고 가면 되니? 아유, 그럼요. 예, 오늘 오후 5시까지 노래한답니다. 박수로 노래 듣죠. 아, 감사합니다.